범이야 이겼어. 됐어 스톱. 야 범이 등. 범이야 이겼어. 범이야 이겼어. 됐어 스톱. 야 잠깐만 그만 돌아. 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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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엄마 팀 승. 아 괜찮아. 범이 역시 몸을 하는 건 잘하네. 진짜네. 아 어렵다. 현아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천수렵 됐죠? 아니요 오빠 하, 저 너무 살찐 것 같아요. 야 뭔 소리야 너 더 쪄야 돼 내가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내 외모는 너무 촌스러워요. 눈 좀 망원인 것 같아. 외모로 가고 싶어. 이거는 뭐 무슨 A 같은데. 아 그래? 힘드네 마치. 그리고 왜냐면 현아양 같은 경우가 촌스러워요로 얘기를 왜냐면 그 스타일 아이콘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살이 쪘어요? 살 그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없는 살이 쪘어요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널 사랑해 아마키는 A. 내 외모는 너무 촌스러워요. 정답은 위험해 스타일 아이콘이 하기에는 B. 제가 살이 쪘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 현아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이 바보야. 그렇게 힘들게 돌아놓고 내가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아 서명 교수님 그러니까 누가 누구가 따라하지 했는데 A는 우리 영화배우 우리 수혜씨 그래 맞아 하다가 나한테 얘기했어. 해리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레드클리프. This is a new album. I don't know if you're familiar with K-pop. I do not, but I would like to become familiar with them. Who do you think is the prettiest? Who I think is the prettiest? You're going to ask me to choose out of these like nine girls? Oh my god. Her with the, doing the hat on the right there. She's not bad. Sending up. Daniel이 뽑은 가장 예쁜 멤버는 누구? A. Tiffany. 우연 선배님. B. 태연. 왠지 티파니 선배님일까? 그럼. 왜냐면은 저도 그 앨범 알거든요. 모자를 쓰고 계시고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계세요. 저기요. 일단 문제를 저기요. 눈에 띄거든요. 저 죄송한데 저 인터뷰 제가 직접 봤어요. 보셨어요? TBS 편. 아, 지금인지 아세요? 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번 부전은 짜장면 한 젓가락에 최대한 많이 돌리기입니다. 아, 제가 이런 걸 제가 해야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만 너무 시키면 내가 네 팬들한테 요구도 못 받아. 그럼 한 번씩 해야지. 감독님, 짜장면 면 얘기하는 거죠? 네. 어, 그래요? 아, 그건 먹어도 되는 거래요? 예. 아, 괜찮다. 자, 이걸 돌려서 누가 많이 먹나? 네. 누가 더 많은 양을 들어 올리냐입니다. 많이 들어 올려서 누가 먹느냐, 그래. 많이 들어 누가 먹느냐? 아닌데. 먹기 아닙니다. 들어서 양을 비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지금 나 미리 하는 거 없어. 아예. 아 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이만큼. 와우. 저거는 떡. 맞아 지금 풀었어. 돌리기 쉽게 왔다. 아 이것도 기술이. 우와. 널 좋아해 엄마 팀. 아 먹기 금진다 먹었어요. 어 불태주 좀 주세요. 아 미안한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인터뷰 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겼죠. 응. 그래. 이거 아까 보셨다고 하시죠. 요즘 좀 시기가. 근데 아, 봤다는 거 거짓말이고 왠지 팬 같은 거 아닌가? 그냥 시기적으로 티파니해야 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티파니 선배님 봐봐요. 어머 나야? 그리고 태연 선배님 너무 태연해. 그리고 약간 그 레드클리프 입장에서는 티파니가 왠지 약간 교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티파니에게 왠지 좀 더 끌리지 않았을까. 근데 태연 양이 저런 그 아담하고 꼼꼼한 느낌? 이런 분을 좀 선호할 수도 있죠. 자.